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위주로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2.37% 상승, S&P 500이 1.91% 상승하였고, 국채금리의 하락과 함께 러셀 2000이 5% 넘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CPI 발표 이후에 급등한 선물시장이 장 시작부터 후반까지 일정하게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다우는 34,827포인트, 나스닥은 14,094포인트로 14,000포인트를 넘어섰고, S&P 500은 4,495포인트로 4,500선에 접근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뒤로하고 보합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이 환호했습니다. 현재 CPI, 헤드라인 CPI는 지금 전월비 0% 보합세를 보였고, 전년비 3.2% 상승, 컨센서스보다 0.1% 낮게 나왔습니다. 코어 CPI는 전월비 0.2%, 전년비 4%로 컨센서스보다 마찬가지로 0.1% 낮게 나왔습니다.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은 4.44%까지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증시의 상승에 도움을 주었으며, 현재 10년물 국채는 4.449%입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도 크게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 크게 내려오면서 103.93으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10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향후 12월 혹은 1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5%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에 그동안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섹터들이 지금 현재 상승하였고, 러셀 2000이 5.61% 상승하는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기술 섹터로 대표적인 ETF 상품인 XLK ETF입니다. 테크놀로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인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술주 강세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로 인해 가장 크게 무너졌던 태양광 산업도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TAN ETF가 10%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10.3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Enphase를 비롯해서 솔라이지 등의 기업들도 16% 수준의 폭등세를 기록했고, 테슬라 역시 6%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금리의 정점을 자축했습니다. S&P 500 기업 11개 섹터 중 금리 하락에 가장 크게 반응한 것이 부동산 섹터였으며, 부동산은 금리 상승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섹터로 인식되는 만큼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가장 격하게 반응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부동산은 5%가 넘게 급등했고, 그 뒤를 이어 자유소비자 유틸리티가 각각 3%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발표 종목들을 보면 홈디포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홈디포는 주당 순이익 $3.81로 예상치 $3.76 상회를 했고, 매출은 377억 달러로 예상치 376억 달러를 상회했으나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감소, 특히 비교 매출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소비 추세 역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기하면서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생성 AI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하도록 설계된 그래픽 처리 장치인 H200을 공개하면서 월가의 반응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H200에는 AI 모델을 사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또는 예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141GB의 차세대 HBM3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은 AI 붐에 힘입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성장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에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가를 $650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496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투자 노트를 통해 중요한 점은 H200이 H100과는 호환되면서 시장 출시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이며, 하이퍼스케일러의 경우 기존 하드웨어 플랫폼을 재조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고객이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H200이 기존의 플랫폼과 완벽히 호환되면서
고객의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에 단순함을 더하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H200의 출시 발표와 미 국채 금리의 급락에 힘을 입으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앞서서 얘기드렸듯이 러셀 2000이 이렇게 폭등하면서 저는 특급팬 채널을 통해서 러셀 2000을 CPI 발표 이후에 SLXL은 익절을 하였지만 러셀 2000 세별 에버리지는 지금 TNA ETF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스몰캡 레버리지 3배 ETF이며 6%대 매수했는데 현재 16.46%로 급등 마감했으며 28.45달러에 머물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TNA ETF 금리 인하기에는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며 하락이 큰 만큼 급등한 영향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는 78.17달러로 지금 현재 80불 아래에서 유지를 하고 있으며 11월 CPI가 또 기대되는 이유, 그러니까 즉 12월에 발표되는 CPI가 기대되는 이유는 유가가 만약에 80불 아래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0월달에 유가가 높았던 만큼 11월에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천연가스 또한 3%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 하락, 빅스 지수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피앤그리드 인덱스는 중립 구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